11월 27일 주일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 그 뒤로 여섯 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.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.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.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.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.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.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.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. 아멘.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를 오신다는 소식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했어요. 마리아는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낳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. 아기 예수님 올해도 우리를 찾아오세요. 우리는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려요.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나요? 하나님,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해주세요.